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서 야외에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이어리 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이것저런 계획도 한번 적어보고 공부한 거를 필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30분 정도라도 틈틈이 어플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 어플로 공부를 했는데 타일러한테 써먹었는데 타일러가 굉장히 빵 터져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타일러한테 써먹을 게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평소에 뭔가 공부했던 우리나라식 표현을 영어로 옮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일습이나 설레다 이런 표현도 어렵고 그런 제가 궁금했던 그런 가려웠던 표현들을 읽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설레임. You give me butterflies in my stomach. Excellent. 제가 이 표현을 어머님한테도 써먹었거든요. 산책할 때 어머님한테 이런 표현을 오늘 어플로 배웠다니까 어머님이 추가적인 또 뜻을 알려주셨어요. 설레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너무 긴장이 돼서 막 배가 아프다 그런 느낌도 있대요. 그래서 발표 전에 막 긴장돼서 속안 좁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그런 뜻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나 또 이렇게 타일러한테 써먹으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표현도 알고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I'm so drained right now. I'm so drained right now. 제가 지금 스픽을 한 2주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제일 좋았던 점이 좀 실증을 잘 느껴서 긴 영상 보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분에서 4분 정도고 제가 진짜 딱 원하는 표현만 쏙쏙쏙쏙 알려줘가지고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새로운 표현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련된 간단한 표현도 익히고 마지막에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거든요. So. What's on your calendar for Thursday? My Thursday schedule is pretty open. Well, I meant the evening. Are you free to see the Warriors game? I actually have a date on Thursday. How does your Wednesday schedule look? My schedule is packed for Wednesday. Plus, the tickets are for the Thursday game. 탈락 전화가 왔네요. Babe, I am backyard. Oh, okay. Actually, I was studying English. Oh. I'll come talk to you. Okay, babe. See you. Okay. 여러분, 타일러 뭔데? 오늘 배웠던 걸 한번 써먹을까요? 뭘 써먹지? Hey, boo! 별 반응 없군요. 다른 거. Hey, bun! What? Hey, bun! Bun? I study English with app. So, I study English. Hey, hun! Hun. Oh, I missed you. I learned today, hun, boo, baby. You know, babies I use to you. Hun is short for honey. Do you like hun? Yeah, I don't care. Okay, I can call you hun. Honey is like sweet. So people mean like you're sweet. So they call you honey. And also, I always just knew excited and thrilled. Or can you wait? But it was a little surprise new expression. I am stoked for my sister wedding. Stoked. I am stoked. Yeah. Or I am psyched. Psyched. Yeah. I am psyched for our Korean trip. Mm. I'm psyched for our vacation. Maybe you're not that hungry, but you could eat something, right? Also, I learned this expression. what else? And also, so babe, I'm going to hang out with my friends on this Friday. We really had a blast last time. But this time, I'm going to go to pretty far. Babe, know how much I love you. I'd kill for you. Last one. I'd kill for the tteokbokki. I'd kill for grandma. 찾아보면 정말 많은 영어 관련 앱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때까지 한 3, 4개 정도를 이제 접했거든요. 각각 프로그램이나 이제 공부 방식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한 걸 접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운동만 해도 필라테스, 요가, 헬스, 달리기 이렇게 진짜 다양하게 접해보고 저랑 가장 잘 맞는 걸 결정해서 쭉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어 공부도 저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한참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또 접해보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여러분께도 소개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바로 스픽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스픽이 제가 진짜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사실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미드나 또는 원어민들이랑 직접 대화를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 걸 진짜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도 친구를 정말 많이 사귀려고 노력했고 저는 조금 문법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좀 통째로 많이 외우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왠지 표현을 제가 딱 썼을 때 아 진짜 영어 공부가 된 것 같고 또 저는 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또 1년 동안 그 시부모님을 통해서도 새로운 표현 많이 또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표현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방금 타일란드에서 제가 sight라는 표현을 써먹었는데 사실 저는 두 가지 표현을 전혀 몰랐거든요. 이때까지. 그 이외에도 애매하게 헷갈렸던 그런 표현들 maybe나 probably 사실 똑같은 뜻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시부모님이나 타일랑 같이 살아도 이런 세세한 미묘한 차이점을 일일이 다 여쭤보기도 힘들고 저희 시부모님과 타일러가 제가 공부하는 환경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대화 순간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런 작은 것까지 집어내기가 힘든데 요 스픽에서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많이 헷갈렸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아서 좋았는 게 시부모님 붙잡고 하루 종일 사이크 사이크 이런 말 좀 못하죠. 사실 시아버님도 다른 말을 좀 듣고 싶을 텐데 눈 마주칠 때마다 사이트 사이트 그러면서 좀 그래가지고 또 남편도 사실 똑같거든요. 타일러랑 또 일상 얘기를 좀 많이 하지 타일러 퇴근하고 피곤한데 맨날 붙잡고 사이크 사이크 좀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대신에 이렇게 앱을 켜두고 앱에 대고 계속 피가 온 피가 온 워프 다운 워프 다운 계속 연습하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실 가격이거든요. 그 다른 기존의 프로그램들 중에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가격의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스픽은 한 달에 약 만 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충분히 영어 공부에 투자할 만할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 그런 신조어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신조어들 배우는 거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시부모님께 제가 배웠던 거를 한번 써먹으러 또 가볼까요, 여러분?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을 나왔어요. So I just study English with Ev and I learn horn. So to Tyler, like, horn meaning honey. Yeah, horn. And Tyler seems a little. And then I learn boo. Boo. Yeah, boo. Yeah, the boo. Yeah, boo's a little like cringy. Horn is short for honey. Yeah, I didn't know that. Yeah. So said honey. Uh-huh. And also, I knew was excited and can't wait, but I learned psych. Psych? I'm psyched for vacation. Yeah. And also stoked. Stoked? Stoked. Yeah. So I was really surprised because I even never heard that. Stoked. I'm so stoked. Yeah, I'm so stoked. That means I'm excited. Yeah, I'm so stoked for auto banks. It's actually really fun to learn with Ed. Because if a class is too long, it gets bored, but they only 2 minutes and 3 minutes, yeah. And it's a lot of fun work. Yeah. So I really like it. Yeah, and also I like to tell you or tell Tyler what I learned today. I also know tired and exhausted, but they can be drained after work. Drained, yeah. Yeah, and I learned that. Yeah, drained can also mean mentally drained, not just physically. Like at the end of the day, like if I have a long drink, I'm just drained. It could just mean like I'm tired, mentally drained, you know. So it can be both mental and physical. So if you have a lot of work. Yeah, like if you had a hard day, a lot of work, you're just like, I'm just drained. Oh, awesome. That's what it is. It's like you just can't think anymore. That's also funny. If I eat a lot, I pig out. I probably gonna use a lot, especially pig out. I literally pig out in Korea. Try to use those words from time to time and see. Yes. 둘이 산책 갔다가 drain 됐어? Are you drained? 저희는 한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Hooray! Hooray!
여러분, 저는 방금 타일러랑 밥을 먹고 왔는데 제가 두 달 만에 간 한인 레스토랑인데 그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매콤한 고추장에다가 계란 탁 터뜨려서 먹는 비빔밥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갈비 돌솥 비빔밥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주문했는데 재료가 부족하셨는지 야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비빔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비 덮밥이 나왔어요.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주문이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다시 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뭔가 좀 실망스러운 거야. 왜 우리 진짜 기대하고 있던 음식을 먹으러 거기 갔는데 없으면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약간 그런 기분이라가지고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문득 이렇게 아쉬울 때는 그때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해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저는 shame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스피킹 앱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맛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 마침 아쉽다가 있네요. It's a shame 뒤에 that을 붙이고 뭐가 아쉬운지 말하면 돼요. It's a shame that he didn't get in. 방금 배웠습니다. It's a shame that it wasn't good.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스펙에서 배운 표현을 통해서 또 아쉬운 비빔밥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영어 공부에 관련된 앱이나 색다른 프로그램을 찾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스픽 앱을 한번 이용해 보셔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표현들과 실생활 영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실제로 시부모님과 타일랜드에 써먹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님께 제가 배운 영어를 쓰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가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영어 공부를 또 꺼져갔던 의지가 다시 또 샘솟았는데 이렇게 스픽과 함께 영어 공부하셔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